오늘의 어몽 포인트. 두 멤버가 모였다. 인원이 좀 부족해서 뉴페이스도 불렀다. 오늘 영상에선 듣도 보도 못한 대환장 위챙 모드가 나온다. 그럼 즐거! 야, 온라인이야 로컬이야? 아, 자, 여러분들 저 의사입니다. 의사 앞에 쭉 서세요. 저도인데요? 뭐야 왜? 야 이거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아 이거? 자, 야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. 이거 연습판입니다. 아, 여러분 첫 판 연습판이에요. 이 위에 왼쪽에 위에 보면은 임무 떠 있지.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입니다. 근데 우리 마이크는 계속 켜고 있어? 게임 하고 있는 동안은 끄고 투표 창에서만 켜면 됩니다. 여러분 바로 시작한다. 야 오늘 해볼 거는 애들이랑 어몽어스. 오케이 왔어. 전기실 사부 딱 걸고 복수 죽여주고 영영이 따라 붙어주고 이거 너무 늦게 가긴 했는데 쌤 잡고 가는 건 조금 무리였나? 얘들 이거 왜 안 고쳐? 야 이거 왜 안 고쳐 미친! 야 이거 왜 안 고쳐 미친! 아이 미친아 이거 왜 안 고쳐! 아니 산소발이 어딘지 모르겠어. 야 화살표 표시되고 있잖아. 야 이거 니들 진짜 안 고치나 싶어가지고 3초 남았을 때 벤트 타고 내가 고치러 가고 있는데 그냥 끝나버리네? 아 왜 죽어버려 그냥? 야 안 고치면 죽지. 하긴 산소가 없으면 죽겠어. 근데 얘는 우주복 입고 있잖아. 아하! 아 이렇게 어마하게 이기면 어떡하냐. 야 근데 나 왜 죽였냐? 죽이고 싶으니까 죽여야지. 오 확시다. 이거 록스 배선하고 있었으니까 게이지 올라가는 거 확인시켜주면 되거든? 데이터 오케이 록스 확인. 아 6초 남았구나. 어 확인. 이러면 용룡이랑 현석이 둘 중 하나잖아. 현석이가 안 보인대. 현석이 여기 있네. 쟤 뭐야 저거 하고 있나? 어어? 저 범인 알 것 같습니다. 일단 시작하자마자 내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대타남이 무기구에서 확시하고 있었죠? 맞습니다. 그리고 록스님 대타남님 머리 위에서 업로드하고 관리실 가가지고 업로드하니까 미션 게이지가 올라갔어요. 저기 샘은 내 옆에서 그 의료실 확실했죠? 스캔? 네. 그리고 이제 현석이님이 쓰레기 버리는 곳 확시하는 데가 있어요. 예. 네. 거기 확시하는 곳인데 쓰레기가 안 버려졌어요. 그리고 막 갔어. 죽여? 일단 가봐. 아야 확시 유저인지 몰라. 맞으면서 배워 그럼. 아니 들어봐. 안 들려. 확실히 안 들려. 사람 한 명도 안 죽이고. 아 이걸 또 크론이네. 좀 깔끔하게 임포스터로 다 킬해가지고 잡고 이기고 싶은데. 오 마이 갓. 방금 창고에 돌아다녔던 두 명이 록스랑 용룡인가? 누구지? 네 일단 록스는 아니야. 어떻게 알아? 확실히 봤어. 어디서 했어? 이거 하부 엔진이거든? 왼쪽 아래. 용룡이랑 대타남은 아예 저기로 안 갔거든? 그럼 쌤 아니면 김계정이네. 김계정이랑 쌤만 봐. 내가 그냥 쌤 옆에 있다가 죽으면은 쌤이 범인이지 뭐. 내 한 몸 희생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진실을 밝히겠어. 간다! 닥터 김! 내가 죽으면 나 쌤이야. 난 미션하지 않아. 목숨으로 증명해. 어쩐지 싸하더라. 밑으로 혼자 내려가기 무서웠어. 이 한몸 희생에서 진실을 밝혔다. 아니야 이거 다 응? 뭐야? 어? 전선이 튕겼네. 빠르게 마피아 잡죠. 누구야? 대타남 아니고 할 사람이 없다 이거. 조심해라. 좀 걸려라. 이 미션 하는 척 해주고. 너 지금 의심 가지나? 나와. 좋았어. 뭐야? 와, 뭐야? 그냥 뭐야? 왜 둘이나 잡혔어? 아, 이거 록스다. 왜죠? 이거 나 분명히 시작하기 전에 네 조심해라를 들었거든. 조심해라.
이거 자기가 죽인 다음에 본인이 리포트할 수도 있어. 그리고 저렇게 바로 몰아간다고? 야, 너 진짜 죽고 싶냐? 아 이거 근데 록셀 수밖에 없는 게 규정이랑 같이 다녔는데 또 혼자였어. 아니 야야야 문 닫혔을 때 밑에 현석이 있었고 쌤이 있었고 어? 너랑 셋이 있었지. 일단 달아보고 왜 물든 달아? 그건 아니지. 너지 이거 너일 수밖에 없지. 김계정이랑 대파남은 이쪽으로 오지도 않았어. 아 이거 나 용룡이 같은데? 야 계정아 너 그거 프레임이야. 나 용룡이 같은데? 이봐! 어? 11초 남았다. 니들의 인생은 4초, 2초, 1초 산소 공급!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빼르베르봉 자식아! 아고 산소 고치러 빨리 좀 옵시다!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. 야 왜 김계정이야? 왜긴? 와 저런 놈 쓰랑 용룡이랑 다 틀린다 이거 처음에 말하면. 야 그리고 또 하나 야 또 하나 내가 재밌는 거 생각했었거든? 이번에는 그냥 게임하는 내내 마이크 계속 켜놓고 하는 거야. 근데 대신에 말은 할 수 없고 자기 위치만 말할 수 있어. 자기가 만약에 전기실이야 그러면 전기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시체 발견하고 투표 들어가면은 다들 마이크 꺼. 오히려 마이크 투표실에서는 마이크 안 쓰는 거야. 나 식당 키친 헬스 키친 이무실 원자로 창고 전기실 뭐야? 아무리 생각해도 현석이잖아. 응? 식당 의무실 전기실 식당 엔진 아베지 현금 전기시 CCTV 잠깐 그럼 오케이 맞아 노 와 저 트롤 듣기 아 피마 좋다 웃기네. 야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. 국이고 향해실 관리실 지도 이거 봐도 말을 못해. 식당 창고 전기실 전기실 식당 의무실 국이고 동신실 의무실 진짜 나 보는 눈앞에서 두 명이 죽었는데 말을 못. 아니 누가 올라 그래 의무실. 진짜 땀 너무 흘려 지금. 식당 관리실 지도 전기실 산소 식당 식당 와 이렇게 골고루 의심할 수도 있냐? 의무실 전기실 의무실? 상부 엔진 하부 엔진 상부 엔진 뭘? 맞아? Nope 식당 천당. 아 이걸 나를 픽해? 아니 아까 의무실 아닌데 왜 의무실이래? 의무실에 있었잖아. 식당 전기실 바로 으? 미친놈아. 아니 이게 말이 돼? 식당 전자로 야로 전기실 창고 식당 야로 아 쉣 맞아? 저 맞아 그냥 너 저 맞을래? 아니 네 원자도 나랑 같이 하고 있을 때 쌤 터져 죽었는데 저걸 아 쉣 자 오늘 재밌게 이렇게 어멍어스 어멍어스 어멍어스
suck.